어, 여기는 PC방 아닌가요? 한서라. 엄마 왔어. 무슨 일이야? 어? 왜 왔어? 왜? 너 힘들까 봐, 바빠서 힘들까 봐. 좋아. 어? 오자마자 현실 모녀의 대화가 오갑니다. 좀 도와주라고. 아, 알았어. 따님이에요? 네. 큰딸이에요. 예. 네. 엄마, 이거 딸이 운영 중인 PC방. 엄마 성희 씨가 바쁜 시간대를 용케 알고 찾아왔는데요. 왜 왔냐며 타박한 딸도 엄마 찬스를 쓰고 맙니다. 이거 어디 갔지? 엄마, 나 주걱 좀. 어? 주걱. 빨리. 하지만 PC방 일에 서투른 엄마. 아, 이거. 어머니 이렇게 한 번씩 오세요? 네, 엄마 가끔 와서 도와주는데 솔직히 별 도움은 안 돼요. 엄마 그냥 설거지만 해. 내가 할게. 난 잘할 수 있는 게 설거지밖에 없어. 도와줄 수 있는 게. 애기 다들 오시는데도? 네. 왜냐면 음식이 너무 메뉴가 다 바뀌어갖고 모르겠어. 내가 잘못하면 안 되니까. 반면 뚝딱뚝딱 해내는 금손딸. 와, 먹음직스러운 식당급 음식들이 줄지어 나가는데요. 덕분에 손님이 많다 보니 늘 일손이 바쁜 딸입니다. 무사히 번. 그런 딸을 곁에서 묵묵히 거들어주는 엄마. 그런데 어머, 왜? 너 지금 뭐 먹는 거야? 과자. 너 과자 왜 먹어? 너 군것질 하면 안 된다 했잖아. 너 엄마랑 똑같아지려고 그래? 이렇게 봐, 엄마가 이거 바빠서 끼니도 못 챙기는 딸을 위해 엄마가 또 나섰는데요. 이거 밥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밥대용으로. 배고플 때 이거 먹으면 맛있다. 이거 오곡국 맛인데? 응. 먹을 음식도 좀. 부부의 당뇨가 행여나 딸에게도 생길까? 오늘도 사랑을 담은 폭풍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안 돼. 걱정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어때요? 엄마요? 엄마 걱정 많죠. 그러니까 아빠도 당뇨고 엄마도 당뇨여가지고 살찌면 안 된다고. 엄마도 당뇨, 하면 살찌면 안 돼. 당뇨 온다고 엄마가 맨날 걱정해요. 우리 현선이 앞으로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그래. 사랑해. 나도. 이성희 씨와 손원주 씨 부부. 함께 인슐린 주사를 맞을 정도로 혈당이 높았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 정상 혈당으로 회복한 것이 두 분 다 대단합니다. 특히 43세 늦둥이를 출산한 아내 이성희 씨는 출산 후 살이 찌면서 당뇨에 더욱 노출이 됐었는데요. 실제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성 당뇨일 확률이 증가하고 임신성 당뇨가 있을 경우 출산 후에도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 출산일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체중 1kg 증가 시 당뇨병 발병률이 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성희 씨가 12kg을 감량해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